아이고. 손에 잡고 났어. 죄송해요. 남사친한테도 이 향을 맡은 적이 있거든요. 세련돼 보이는 거예요. 어, 어떻게. 갑자기 뿌리는 거예요. 세련돼 보여요. 사무실에서 가장 바쁜, 정말 인기가 많다고 해요. 고수당은 어떻게 해요? 아, 모시를 그린 거고요. 자유를 느끼고 싶은 한 남자의 욕망을 나타낸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또 PPL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또 게스트를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의사 김도균입니다. 네. 지난번 영상 나가고 주변에서 어떤 얘기 가장 많이 들으셨어요? 제가 향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왜 잘 아는 척을 하냐 그런 말을 좀 많이 들었고요. 네. 여기서 제가 또 기동량을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아, 말씀. 네. 친구들한테 선물할 때 이런 게 좋다더라. 추천도 하고. 네. 좋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영상 보고 엄청 놀리더라고요. 되게 행복해 보인다고. 아, 그래요? 어떡하죠? 이제 화이트데이를 맞아서 시코르에서 가져온 제품들이랑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추천하는 제품을 좀 섞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솔직히 여성분들이 화이트데이 때 사탕 받는 거를 안 좋아하시잖아요. 차라리 사탕 살 돈으로 그냥 선물을 달라.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럼 빨리 소개를 하나씩 해볼까요? 짜잔. 짜잔.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한번 향을 같이 맡아볼까봐요. 아이고. 손에 넣었어. 죄송해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상큼하고 약간 우디한 느낌도 있는 건가? 제 감각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섹시하고 관능적인 향으로 약간 바뀌면서 지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네. 향을 찾은 것 같아요. 지금 코. 또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남사친한테도 이 향을 맡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애가 되게 세련돼 보이는 거예요. 어, 어떻게 너가 이 향을? 약간 이런. 만약에 지나가는 여자한테 이 향을 딱 맡았어요. 어떨 것 같아요? 갑자기 뿌리는 거예요. 세련돼 보여요. 저는 이런 상큼한 향을 좀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한번 쳐다볼 것 같아요. 워낙 상큼해서 하루 종일 이제 봄 기운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몸이 건조해서 바디밀크를 함께 쓰고 있거든요. 거의 향수 뺨칠 정도로 이제 향이 진짜 오래 가서 제가 그렇게 이제 사용한 날은 또 회사에 가면 반드시 누군가가 뭐 뿌렸어요? 꼭 물어보더라고요. 평소에 이 상큼한 이 시트러스 계열 향을 좀 좋아하시거나 그 다음 단계 시트러스 향을 원하는 분들은 이 제품을 딱 선택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코너 속의 코너처럼 준비를 해봤는데 저희가 향을 맡고 열심히 이제 그림을 그려서 독자분들한테 이제 좀 전달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이런 그림이 나왔지? 소녀가 봄볕을 받으면서 과일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행복한 모습을 그리고 싶었는데 원피스에 보통 구두 신잖아요. 네. 근데 운동화를 신어서 활기찬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었다. 그 짧은 시간에 잘 캐치하셨네요. 섹시한 선글라스를 끼고 있네. 아, 선글라스. 근데 이런, 이게 다 과즙미. 팡 튀기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을 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어떤 막 긴 설명을 하기보다는 향수를 먼저 맡아보고 좀 얘기를 좀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때요? 엄청 달콤한 꽃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이 향의 정체가 뭔가요? 아리아나 그란데 향수인데요. 1월 말에 론칭을 한 신상 향수이고 그 아리아나 그란데 여섯 번째 향수라고 해요. 가장 큰 특징이 향이 진짜 달콤해서 되게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무화과랑 그런 솔티드 캐러멜의 그 성분이 잘 조합이 되고 라벤더, 뭐 백꽃향, 뭐 샌더우드가 이제 좀 이렇게 후발주자 이렇게 스멀스멀 이제 올라오는 향수입니다. 이게 라벤더 향 때문에 그런지 몽환적인 느낌이 좀 든다고 해야 되나? 이 제품이 REM이거든요. 그 REM이라는 게 그 REM 수면할 때 그 REM이라고 해요. 아. 그래서 이게 뜻이 수면 동안 깊은 꿈을 꾸듯이 마치 은하계를 정복하는 꿈을 꿔라. 아. 그런 뜻을 가진 제품입니다. 평소에 여자친구나 주변인이 이런 달콤한 향을 좀 선호한다 하는 분이 있다면 이 향수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관풍인 이제 그림으로 또 한 번 그려보겠습니다. 소개 네. 한번 해주세요. 아 진짜 네. 이거 고소함 어떻게 해요? 아 모시를 네. 그린 거고요. 오 근데 되게 스포 잘했다. 이거는 되게 드레스로 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어, 알아보셔서 감사해요. 카라멜 라떼에 무화과가 이렇게 꽁당? 좀 연상이 되나요? 네. 연상은 아주 착실하게 지금 하신 것 같고요. 파뮤의 리미에르 바이타시입니다. 네네 이거 알아요. 이 브랜드가 대중적인 브랜드는 아닌데 바자에서 진행하는 핫백 핫라이징 뷰티 엠블럼을 받은 제품이기도 하고 시코르에서도 거의 스킨케어 부분에서 거의 이제 1, 2위를 하고 있는 진짜 유명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제품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안정화된 비타민C 유도체랑 천연 식물 복합 추출물을 함유를 해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요. 잡티, 또 모공, 주름 등에 효과적인 고기능 세럼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타민C가 되게 대표적인 이제 항산화 성분이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좀 불안정한 성분이어가지고 이걸 안정화시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기술이 잘 발달이 돼서 비타민C를 좀 안정화시킬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빛과 열에 산화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비타민C가 좀 많이 들어가면 발랐을 때 좀 따가운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감한 피부들은 좀 이게 되게 성분이 좋은데도 사용을 이제 안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제품은 진짜 그런 게 아예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비타민C를 이제 밤에만 사용해라 라고 했는데 이 제품은 그렇지 않아도 되고 낮과 밤 모두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믿을 만한 성분이 뛰어난 이제 기술력이랑 만나서 좋은 안티에이징 효과를 준다. 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비타민C와 E가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서 균일한 피부톤으로 관리를 해주고 네. 피부 안색이 개선되기 때문에 안티에이징에 효과가 그렇죠, 있다고 그렇죠. 하는 건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 썸녀, 아니면 낯빛이 좀 안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좀 한의학적으로 좀 안색이 어두울 때 좀 밝게 해주는 어떤 방법 같은 게 있나요? 요즘 환자분들이 안색이 어두우신 분들은 대부분 커피를 많이 드세요. 어? 진짜요? 네. 이제 커피를 드시면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그쵸. 피부에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피부가 좀 어두워져요. 어? 정말? 커피만 끊어도 많이 밝아질 수 있다. 이렇게. 정말? 네, 쉽지가 않죠. 왜냐면 아침에 커피를 안 먹으면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파뮤 이행시 어때요? 파! 파뮤 제품은 뮤 뮤척 좋다. 네, 그러면 이제 향은 좀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 지금도 제 그림은 또 사람이 들어갔어요. 제가 맞춰볼게요. 자유를 느끼고 싶은 한 남자의 욕망을 나타낸 거예요. 은은한 이 꽃향기가 밤에 들판에 누워서 맡는 이런 약간 바람에 실려오는 그런 은은한 꽃향기를 표현하신 건가? 네, 어두울 때 벽도 까매서 밤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했어요. 저는 좀 마음에 듭니다. 벽에 걸어도 예쁠 것 같지 않나요? 은은한 그런 꽃향기가 좀 나서 뭔가 자연적인 느낌. 이렇게? 파투 같아. 안 돼요, 안 돼요, 저 아님. 네, 위에 이런 게 올라와 있는데 네. 이번에 추천해 주신 제품이 뭐예요? 모스키노 이제 향수인데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이 향수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본 적 없어요. 이거 요리로 된 건데 이게 셀럽들 촬영 때마다 이제 등장하는 뭔가 시그너처 오브제라고 해요. 모스키노 사무실에서 가장 외근이 많은 친구라고 합니다. 정말 인기가 많다고 해요. 목을 이렇게 뽑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좀 잔인하긴 하죠. 좀 잔인하긴 한데 이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잔인하게 금방 묻혀요. 일단 한번 이 어때요? 어때요? 달콤한데 비누향이 딱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잔향이 진짜 좋고요. 지속력이 진짜 좋아서 되게 되게 오래 가거든요. 이게 어떤 성분이 들어가서 이렇게 향이 이게 만다린이랑 이제 매그놀리아, 뭐 사과, 뭐 화이트 커런트, 제스민, 자작한 머스크 뭐 이런 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달콤한 향이 나는데 꿀에 이렇게 푹 절은 그런 꽃향도 조금 나는 것 같아요. 봄과 여름에 어울릴만한 여성이다 하는 사람에게 좀 어울리고요. 되게 리프레시가 돼요. 이 향만으로도. 그러니까 졸릴 때 딱 향 맡으면 눈이 약간 좀 이렇게 뜰 번쩍? 진짜 그렇네요. 그것도. 네.
작반에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얘도 한번 이제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이 한수평 그리면 되는 건가요? 안 돼요. 욕실이 떠올랐어요. 오, 네. 기도 양이 진해서. 되게 디테일하다. 이런 거 어떻게 그리지? 파이프 하나만 그렸어요. 아니, 너무 디테일. 이런 것도 스톱도 되게 디테일하고. 감사해요. 제가 목욕하면서 왠지 맡으면 기분 좋을 것 같은? 꿀단지에 가득 담긴 뭔가 꽃들을 그려봤는데 저는 그릇 문인 줄 알았어요.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할 제품이 바로 이 향초인데요. 이건 그냥 바로 사셔요. 바로 사면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네네 맞아요. 아. 맞아요.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좀 기억에 남아야 하잖아요. 나도 막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제품을 줘야 서로 되게 좀 이렇게 만족도가 최상으로 올라가잖아요. 어때요? 패키지만 딱 보면. 패키지가 일단 예뻐요. 이게 그렇죠. 이거 보세요. 예술 작품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꽃으로 있거든요. 보시면 일러스트도 엄청 예쁘지 않아요? 향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왁스잖아요. 그래서 이런 천연 왁스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불을 피우고 우리가 맛있는 거기 때문에 천연 성분, 천연 왁스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제품은 화학적 첨가제 같은 걸 아예 안 넣었거든요. 베이지 스파클이라는 것부터 맡아볼게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엄청 이 꽃향기가 정말 팍 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거를 딱 맡았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 꽃시장 가보셨어요? 네네. 꽃시장에 딱 처음 들어갔을 때 나는 그런 싱그러운 향. 이게 갑자기 숲속으로 딱 들어온 느낌이 들고요. 맞아. 패키지에 여기에 보시면 숲속에 있는 것 맞아. 같아요. 이거 패키지도. 네네. 그래서 일러스트 느낌이랑 똑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향인가요? 이렇게 좋은. 레몬이랑 이제 베르가모트, 이제 그린 그라스, 그다음에 사이프러스, 뭐 화이트 머스크 등이 이제 진짜 조화롭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향은 좀 한의원에 둬도 좋지 않을까요? 네, 이거 어떻게 DC 안 될까요? 그다음에 소개할 게 바로 요거. 맡아보세요. 어떤 성분일 것 같아요? 귤? 비슷해요. 자몽. 맞아요. 오, 이게 자몽 오브 자몽인데 레몬, 자몽, 뭐 세이지, 오크트리 같은 게 들어갔는데 천연 재료만 들어갔기 때문에 좀 믿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또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네. 이건 너무 역작이 나왔어. 세상에. 이게 뭔 것 같으세요? 향기가 코에 꽃이 이렇게 자란 것처럼 자연 속에 들어온 것 같아서 네. 이런 기분을 느껴서 이렇게 그려봤어요. 코끼가 아니고 꽃인 거죠? 네, 꽃입니다. 옆에는 나비? 네, 나비예요. 저는 이렇게 그렸어요. 제가 딱 이 향을 맡았을 때 자몽향이 엄청 강한데 자몽향 중에서도 되게 순수한 자몽을 느꼈거든요. 좀 애기 같고 그래서 저는 애기 자몽. 아, 그래서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이 다섯 개 제품을 이제 소개하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났어요. 너무 아쉽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오늘 재밌었어요. 네, 저도 진짜 너무너무 즐거웠고 다음에는 서비스로 그냥 나와주세요. 조균 씨와 이제 화이트데이에 어울리는 선물해주고 싶은 제품들을 소개했는데 꼭 좋은 선물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나오실 거죠? 네, 또 나오겠습니다. 네, 서비스로 네, 한번 나와주세요. 네, 안녕. 안녕.